한자로 배우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아멘. 분명히 명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상식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치명적인 반항입니다. 물론 피조 세계의 질서는 사람이 강제로 믿게 하지는 않았지만 믿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오늘은 분명이라는 한자어를 익혀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능력이라는 한자어 세개 썼지요. 예, 한번 복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 능력 할 때. 사사로울사의 육달월 숟가락비 비수비 예, 위아래 나란히 해서 능할 능할수 있다 라는 뜻을 새겨봤습니다. 예, 력은 힘력자 기역이 먼저 쓰고요. 삐침 이렇게 주의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당해낼 수 있는 힘 그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분명이라는 한자 세개 봅니다. 여덟 팔에 칼도 들어가서 나눌 뿐. 그 다음에 밝을명, 해와 달이 밝게 비친다 해서 밝을명 이렇게 씁니다. 자, 나눌 뿐자 한번 요 한자는 여덟 팔에 칼도가 만난 한자인데요. 이 한자는 회의자입니다. 뜻이 모였다 해서 회인데요. 여덟 팔은 손가락 네 개. 양쪽에 손가락이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예, 네 손가락 그다음에 또네 손가락 해서 예, 사사 나눠져서 있다 해서 둘이 합해서 여덟 팔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칼도는 옛날 고문에 보면은 이렇게 끝이 날이 선 칼의 모양을 본뜬 한자입니다. 구부정한 칼의 모양을 본뜬는데요. 날이 선 칼이다 해서 성깔도방으로 쓸 때는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서 쓰기도 합니다. 예, 칼도 부스에 있는 회의자인데요. 칼로 나누다라는 뜻으로 나눌 뿐, 구별할 뿐, 또 다르다, 분수 뭐 이런 뜻으로 새겨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여덟 팔 칼도 들어가서 나눌 뿐자 다시 한번 써봤고요. 자, 주의해서 써야 되겠지요.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힘력자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써야 칼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밝을명자 보겠습니다. 해일에 달월이 만났는데요. 우리 육달월 능할능자에서는 고기육자 육달월 들어갔었죠. 달월은 완전히 채워지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다 채워진 걸로 쓰는데요. 이것은 달월의 모습으로 또 능할능자에서는 육달월의 모습으로 그렇게 새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도 회의자 한자인데요. 뜻이 모여서 해도 밝고 달도 밝고 밝게 비친다 해서 밝을 명입니다. 해일에 달월 밝을 명자. 그래서 명철하다 할 때는 지혜롭다, 명료하게 드러내다, 또 그런 뜻 깨달아 알려주다 이런 뜻으로 새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밝혀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 밝다라는 뜻입니다. 자, 분별해서 명확히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틀림없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항상 주 안에서 소망을 이뤄가며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